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네이버와 구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한세실업과 JLK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어떤 기업들의 주가 탄력 더 강력하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네이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적을 확인한 이후 조금 더 네이버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3분기 실적이 시내 컨센서스를 부합하거나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4분기부터는 그 네이버의 AI 서비스에 대한 매출이 인식이 되면서 4분기와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영업이익도 고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인터넷 업종 중에 대표적인 업체로서 최근 주가의 그 하락은 글로벌 금리 상승에 대해서 금리 상승이 꾸준하게 나타나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주가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금리 부분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금 불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도 기대된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인터넷 플랫폼 업체 중 AI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시장 선점에 대한 효과 역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그 AI 서비스하고 있는 글로벌 업체들이 있지만 국내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이에 따른 수익이 매출로 인식되는 4분기부터의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 웹툰 같은 웹툰이 상장할 수 있는 여력도 남아 있는데요. 네이버 웹툰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다시 한번 높게 나타난다면 네이버에 대한 그 가치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본업 단위 광고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방 사업이 계속해서 위축이 되면서 광고 사업 역시 조금 위축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비용 절감과 광고 효과를 다시 한번 차별화하면서 광고 매출도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실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3분기 실적이 이렇게 컨센서스를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일회성 비용으로 인한 컨센서스 하회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4분기부터는 영업이익과의 매출 성장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2024년부터는 관련된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개선세로 인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4분기 초에 그 중국 반도체 고객사의 수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주요 고객사의 그 수주가 태양광 수주까지 확대되면서 비메모리형 수주가 높게 나타나는 그런 그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비메모리향 매출 성장이 2024년 내 실적을 방어해주면서 메모리 업황에 돌아서면 메모리 쪽에 매출 성장도 같이 일어나면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점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그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장님 그런데 오늘 네이버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이버 실적을 보고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 전에 조금 미리 선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이버 실적 발표 시간이 오전 9시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하단에 자리하고 있고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감 역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시장에서는 현재 컨센서스를 하락할 것이다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저가 매수세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